안녕하세요, 한짜입니다. 이번 코인샵 굉장히 쉽고 간단하고 좋습니다. 왜 이렇게 얘기했는지 바로 알려드릴게요. 일단 18주년 블루밍 플라워 이벤트가 4월 22일 다음 주 목요일 점검 후부터 6월 16일 수요일 오후 11시 59분까지입니다. 총 56일 동안 진행되고요. 하루에 모을 수 있는 최대 코인은 300개입니다. 일요일이 총 8번이 있거든요. 그래서 56일 곱하기 300을 하면 16,800코인인데 여기서 일요일이 두 배라면, 코인이 두 배라면 플러스 2,400개가 추가가 됩니다. 일요일이 8번이고, 거기서 추가적으로 300개씩 더 얻을 수 있으니까, 8 곱하기 300 해가지고 플러스 2,400이 추가로 돼서 19,200입니다. 그러니까 이벤트 기간 동안 얻을 수 있는 최대 코인이 19,200코인이죠. 그리고 현재 공개된 어린이날 코인 보상이 900개가 추가가 됩니다. 그러면 본캐가 얻을 수 있는 최대 코인은 900개를 추가해서 21,100개, 그리고 부캐가 얻을 수 있는 최대 코인은 19,200개입니다. 근데 만약에 일요일에 코인이 3배라면 지난 이벤트는 일요일이 코인이 3배였거든요. 그래서 56일 곱하기 300, 그래서 16,800코인에 기본적으로 일요일 코인이 3배라면 600개씩 일요일마다 추가가 되잖아요. 그래서 8 곱하기 600을 하면 4,800코인이 추가가 됩니다. 그럼 이벤트 기간 동안 얻을 수 있는 최대 코인이 21,600코인에 또 어린이날 코인 보상을 합치면 본캐가 얻을 수 있는 최대 코인은 22,500코인, 부캐가 얻을 수 있는 최대 코인은 21,600코인입니다. 하지만 또 여기서 추가 코인이 있어요. 유니온 가드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 데랑 비슷한데 경험치가 오르는 것이 아니라 코인이 1시간에 1코인씩 누적이 돼요. 최대 24시간 누적을 할수 있어요. 이 유니온 가드닝은 최대 코인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추가 코인이죠. 유니온 레벨에 따라 얻을 수 있는 코인이 또 달라요. 유니온 레벨 2000 미만은 1명, 그리고 유니온이 8000 이상이신 분들은 6명이 캘수 있거든요. 자동으로. 그러니까 딱 20개를 받기는 힘드니까 매일 23시간씩 누적을 하여서 코인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하루에 23개 곱하기 총 54일이라서 1242코인. 이벤트 기간은 56일이지만 조금 여유롭게 54일로 계산했습니다. 계산하기 편하게 1240코인으로 계산했습니다. 그럼 최소 1240코인은 플러스가 됩니다. 그리고 유니온이 8000 이상이신 분은 1240 곱하기 6을 하면 7440개의 추가 코인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일단 이 유니온 가드닝은 유니온 레벨들이 다 다르니까 이 추가 코인은 계산해서 제외하고 알려드릴게요. 하지만 추가적으로 최소 1240코인에서 7440코인을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블루밍 쉐어 코인샵부터 알려드릴게요. 쉐어는 공유하다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이 쉐어 코인샵은 부캐로 살수 있는 코인들입니다. 부캐로 살수 있는 코인들 총 59,200코인이 필요한데, 일단 캐릭터 슬롯 쿠폰도 있고, 특이한 게 창고 8칸 확장권 2개를 살수 있거든요. 이거 굉장히 좋잖아요. 이거 사시고, 그리고 몬라젬 7개 20코인인데, 이건 일주일에 한 번씩 재입고 되니까 목요일이 8번이거든요. 그래서 1600코인이 필요합니다. 의문의 모몽, 애잔 100%, 스예잔 100%, 황금망치, 이노센트 100%, 금빛 각인의 인장, 스페셜 레디 강인, 익성비가 있어요. 또 익성비를 30개나 주거든요. 다 창고 이동이 가능해서 부캐로 사서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팻공 스크롱, 뭐 팻마 100%, 카르마 강한불, 영한불, 검한불, 그리고 순백준 100%, 그리고 잼스톤도 다 쉐어가 가능합니다. 경코잼도, 수예큐도, 그리고 카르마 장큐, 명큐, 유잼 100%도 다 부캐로 모으시면 돼요. 그래서 총 필요 코인이 59,200개, 이거를 다 부캐로 모아서 본캐로 주시면 됩니다. 블루밍 쉐어 코인샵에 총 필요한 코인은 59,200코인이죠. 일요일이 두 배라면 부캐가 얻을 수 있는 코인은 19,200개. 59,200 나누기 19,200은 3.0833333.점점점인데, 즉 부캐가 3개 정도 모으면 웬만한 것은 다살수 있습니다. 부캐가 19,200개를 모을 수 있는데 곱하기 3만 하면 57,600개죠. 총 필요 코인은 59,200개인데 57,600개를 빼면 1,600개 정도밖에 안 남아요. 최후 코인샵을 부캐로 완전 다 사라면 4캐렉이 필요하긴 한데, 이 1,600개 때문에 하나 더 사려면 좀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1,600개 정도 못 사고 다 사라면 3캐릭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근데 만약에 일요일이 코인이 3배라면 부캐가 얻을 수 있는 코인은 21,600개잖아요. 그래서 59,200개 나누기 21,600개면 2.74074점점점. 즉 부캐 3개로 모으면 그냥 다 사고 코인이 남습니다. 만약에 일요일이 3배라면 21,600개 곱하기 3은 64,800개 때문에 총 필요 코인이 59,200개인데, 64,800개 빼기 59,200은 5,600개가 남아요. 오히려 일요일이 3배라면, 그러니까 부캐 3개만 모으면 다 사고 5,600코인이 남습니다. 일단 일요일이 2배인지 3배인지 나와야 하겠지만, 그래도 3캐릭이 가장 베스트입니다. 블루밍 퍼스널 코인샵이라고 또 따로 있는데, 이 블루밍 퍼스널 코인샵에서
코디템은 같은 직업군으로 사서 캐시 보관함으로 옮기면 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부캐 코인이 필요하긴 필요해요. 3배라면 남은 코인을 코디템을 사서 보관함으로 옮기는 용도로 사용해도 됩니다. 일단 셰어 코인샵은 부캐 3캐릭이 베스트인 것을 기억하세요. 그럼 퍼스널 코인샵으로 가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본캐가 사는 것입니다. 퍼스널을 개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캐가 사서 쭉 쓰시면 되고, 내가 스펙업을 할 부캐가 있으면 부캐도 따로 모으셔서 스펙업 하시면 돼요. 총 3개로 나눠져 있는데 일단 반지부터 보여드릴게요. 24,600 코인이 필요합니다. 바뀐 게 이벤트링 전용 명장의 큐브가 갑자기 이제 개인에서 공유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다시 개인으로 돌아왔습니다. 본캐도 100개 살수 있고 부캐도 100개 살수 있어요. 총만 코인이 필요하고, 그리고 카우스링 교환권 역대 이벤트링이 좀다 나왔습니다. 좋은 것은 SS금 이 주얼링이 그냥 2,000코인으로 딱살수 있어요. 뭐 조합하고 이런 거 필요 없이 2,000코인이면 완제품을 살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편해졌습니다. 결반 코스모스링, 벤전스링도 있고요. 그리고 딥다크링도 3,500코인으로 팔기 때문에 본캐에게 주실 거면 이제 본캐가 살게 많으면 그냥 월든에 한번 교환이 되니까 부캐로 사서 본캐로 넘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장으로 넘어가면, 성장은 이제 64,450개가 플러스 알파로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제 경험치 2배 쿠폰은 30코인으로 1일 2개씩 이제 매일 하루마다 구매 가능하기 때문에 30코인 플러스 알파. 그리고 파워 엘릭서는 무한으로 구입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5코인 플러스 알파. 펜던트 슬롯 이용권은 일주일에 한 번씩 재입고 되기 때문에 또 플러스 알파고요. 그리고 성향 성장의 비약, 선택 슬롯 8칸 확장권, AP 초기화, 그리고 SP 초기화, 그리고 마스터리북 20북, 30북이 있는데 무한으로 구매가 가능하지만 교환 불가예요. 그래서 딱 부캐 육성할 때만 사시면 될것 같고, 자유전지 코인도 이제 창고 이동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창고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도 부캐로 사서 본캐하게 자유이동 하실 거면 주시면 되고, 그리고 더 이제 코인이 많이 필요한 이유가, 6만 개까지 올라간 이유가 아케인 심볼이 100개씩 살수 있습니다. 2,000개, 레일른 아르카나는 4,000개, 모라스 에스페라는 6,000개, 그리고 선택 어센틱 심볼도 팝니다. 200코인으로 100개를 팔아서 2만 코인. 이것 때문에 좀 많이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스페셜 명예 훈장, 카오스 서큘레이터, 블랙 서큘레이터, 레전드리 서큘레이터 이렇게 각각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장으로 넘어가면 매수로 살수 있는 의자가 있고요.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역대 주년 이벤트 코디템들이 있어요. 웨이플 노블 의상, 갤럭시 의상, 트렌드 의상, 뉴트로 의상, 히어로 의상, 바캉스 의상, 그리고 이번에 새로 나온 포레스트 의상 세트, 그리고 데미지 스킨 유닛도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예뻐요. 그리고 들꽃 정령 로이드도 좋고, 봄하늘꽃 의자도 있고, 비 오는 날 도래 정령 의자, 들꽃 정령 라이딩, 핑크 레빗 라이딩, 데미지 스킨 상자, 도래 정령 데미지 스킨, 데미지 스킨 저장 슬롯 1개, 그리고 의자 40칸 가방 이렇게 있습니다. 각 부위별로 사야 되기 때문에 계산을 해드렸습니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퍼스널 코인샵은 이제 개인이 사는 거라 그랬잖아요. 물품들을 보시다시피 3개로 나눠져 있는데, 이 중에서 필요에 따라 선택해서 구매하셔야 합니다. 반지는 24,600, 성장은 64,450 플러스 알파, 치장은 14,900 코인 플러스 알파인데, 일요일이 2배라면 아까 본캐가 모을 코인은 21,100개, 일요일에 3배라면 본캐가 최대 모을 수 있는 건 22,500개라 그랬죠. 일요일이 3배여도 퍼스널 코인샵의 물품들은 전부 살 수가 없으며, 자신이 필요한 템이 어떤 것인지 잘 보시고 선택을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이번 반지 부분에서 이벤트링 전용 명큐가 다시 월드의 공유가 아니라 개인 구매로 변화했기 때문에 부캐들도 이벤트링을 맞춰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본캐도 일단 이벤트링의 옵션을 뽑기 위해서 만 코인 정도는 무조건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벤트링 명큐만 다 사서 쓰신다고 하면 22,500개 빼기 많은 12,500개 코인 정도밖에 남지 않습니다. 간지 여기 보시면 이벤트링 전용 명큐가 만 개죠. 100개를 다 쓰시면. 하지만 반지 부분에서 사실 것을 사신 후에 성장 부분을 보시면 막상 딱 사야 할 것은 지역별 심볼 정도예요. 어센틱 심볼도 있어요. 심볼이 이미 만렙이시고 어센틱 심볼을 사실 레벨은 안 된다면 그냥 서큘레이터나 훈장을 사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그렇게 딱 보시면 막 경험치, 뭐 텔레포트, 그쵸? AP, 마스터리북도 필요 없고요. 그리고 자유전지 코인도 그냥 부캐로 사서 넘겨주시면 되고. 그러니까 막상 살게 아케인 심볼이나 그리고 어센틱 심볼 다 하셨다면은 서큘레이터를 사시면 될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젬스톤이나 경코잼은 쉐어 코인샵에 있기 때문에 부캐로 모아서 옮기시면 되고, 그래서 이번 코인샵은 뭔가 엄청 많은 물품이 있지만 개인 공유 코인샵으로 딱 구분해줬기 때문에 4캐릭 정도 코인을 모으시면 이제 부캐 3개와 본캐 1개죠. 본캐에 도움되는 코인 물품을 거의 다 사실 수 있어요. 그리고 부캐를 업그레이드하고 싶은 부캐도
그냥 퍼스널 코인샵에서 모으셔서 사시면 되고요. 진짜 여유롭게 치장에 있는 역대 코딘템 다 사서 입고 싶으시다면 넉넉하게 5캐릭이죠. 그러니까 부캐 한 캐릭을 더 모으시면 돼요. 그래서 본캐 주실 수 있는데 단 2캐릭은 자신이 본캐와 동일한 직업군의 부캐로 모아주셔야 되고 부캐로 의상을 전부 사서 완제품을 캐시 보관함으로 옮기면 됩니다. 하지만 디렉터님께서 앞으로 한 달에 한번 일주일은 캐시 이동 이벤트를 한다고 했으니까 당장 본캐에 안 옮겨도 되시는 분들은 그냥 편한 캐릭으로 모으세요. 이렇게 메이플 노블 의상부터 블루밍 포레스트 의상 세트 상자까지 역대 주년템을 다 사려면 필요한 코인은 6,500코인입니다. 아니 6,500코인을 따로 모으는 부캐를 뭐 키우셔도 돼요. 이제 마지막으로 심플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일요일이 2배라면 이렇게 모으고 일요일에 코인이 3배라면 본캐가 얻을 수 있는 코인이 22,000, 부캐가 얻을 수 있는 코인이 21,600이죠. 일요일이 3배라면 부캐 3캐릭만 모은다면 최후 코인샵에 필요한 물품을 다 사도 5,600코인이 남아요. 이렇게 이 남은 코인은 치장에 필요한 역대 주년 코디템 6,500코인이 필요하다고 했죠. 그거를 쓰시면 딱 좋은 코인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계산에는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 아까 처음에 알려드린 유니온 가드닝 코인을 더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 일요일이 3배라면 본캐 1캐릭 부캐 3캐릭으로 웬만한 것다 사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일요일이 2배라고 해도 치장템이나 몇 가지 셰어템을 사지 않는다면 3배와 동일하게 본캐 1캐릭 부캐 3캐릭으로 본캐에게 직접적으로 도움되는 템들은 다 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본캐 한 캐릭, 부캐 세 캐릭을 모으자. 제가 직접 모아봤는데 자석팻 있는 원킬 메르 본캐로 셀라스에서 모았을 땐 10분이 소요됐고 자석팻 없는 투킬 윈부 부캐로 여러 동굴에서 모았을 때는 15분이 소요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차 코인 모으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3단계에 걸쳐서 코인 모으는 난이도가 줄어드는데 테스업에는 2단계까지 공개가 됐거든요. 2단계에서 코인을 모았을 때 자석팻 있는 원킬 메르본캐로 같은 셀라스 사냥터에서 8분 35초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3단계까지 열리면 코인 모으는 난이도가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번에 코인샵이 상당히 괜찮고 코인 모으는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본캐 한 캐릭과 부캐 세 캐릭으로 꾸준히 모으신다면 꽤 괜찮은 스펙업이 될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코인샵 외에 한 캐릭만 꾸준히 코인을 모으신다면 아래 보상을 보너스로 받을 수 있어요. 코인 모으기 힘드신 분은 그냥 본 캐릭만 꾸준히 모으면 3단계까지 해방이 되고 아래의 보상을 받으시면 될것 같아요. 그냥 본캐 한 캐릭만 모아도 이렇게 익성비 3개 준정펜 뭐 선택 아케인 심볼 100개 카르마 명장의 큐브 20개 경코잼 카르마 스타포스 17성 강화권 18주년 블루밍 메이플 1개 그냥 코인만 모아도 보너스로 주는 템을 이렇게 정리하자면 익성비 36개 그리고 준정펜 15일 1개 미트라 경험치 2배 상자 1개 선택 아케인 심볼 100개 카르마 명큐 20개 경코잼 2개 그리고 카르마 스타포스 17성 강화권 1개 18주년 훈장입니다. 추가적으로 그냥 본캐 코인만 모으면 마약 버프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몬스터 데미지 30 보스 몬스터 데미지 30 방무 쿠어 버프 지속, 경험치 획득 10%, 올스테 40, 아켐보스 40, 공마 20, 그리고 HP 2000 증가. 그리고 18주년 훈장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블루밍 메이플이라고 해서 이렇게 생겼고, 능력치도 올스테 18에 공격력 77씩 올려주고, 그리고 훈장도 되게 이뻐요. 이것도 훈장이 이제 영구기 때문에 굉장히 옵션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본캐 한 캐릭만 꾸준히 모아도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매소샵도 따로 있습니다. 강한불, 영한불, 검은한불, 카르마, 놀궁원 이렇게 다 카르마인데 30개씩 살수 있고 창고 이동이 가능합니다. 매소만 있으면 사실 수 있고요. 그리고 위시 코인샵이 따로 있어요. 이건 뭐냐? 주간 보스 잡으면 주는 코인 있잖아요. 옛날에 그 네오포스처럼. 그래서 이렇게 에디셔널 큐브, 카르마, 강한불, 카르마, 영한불, 카르마, 검한불, 펜마, 놀궁원, 푸악공, 푸악마, 블랙, 서큘레이터 이렇게 주간 보스를 잡으면 얻을 수 있는 것. 카르타까지 잡으시는 분들은 한 여기까지만 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아마 못 살 것 같은데 그래도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 거니까 보스 잡으시면서 추가적으로 다른 보상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 그리고 이제 도래 정량을 도와달람 이거는 펀치킹이에요. 중요한 건 옛날엔 1일 한 번이었잖아요. 근데 주당 한 번으로 바뀌어서 1500점이면 그냥 1500점 그대로 다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장의 비약도 살 수 있고 극한 성장의 비약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8주가 있기 때문에 그냥 기본적으로 1000점까지 얻으시는 분들은 8000점이 얻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극한 성장의 비약 하나 사고 성장의 비약 하나 사셔도 되고 성장의 비약 다 사셔도 되고 그리고 8주 동안 1500을 다 얻으시는 분들은 12000점 얻을 수 있는 건데 극한의 성장 비약 하나 사고 태프닝의 성장의 비약도 하나 살 수 있고 이렇게 두 개 살 수 있네요. 이렇게 펀치킹도 주당 한번 치셔서 보너스로 성장의 비약도 받아가시면 됩니다. 결론은 뭐다? 본캐 한 캐릭
부캐 세 캐릭을 모으자. 정리한 자료는 영상 본문이랑 댓글에 이렇게 나눠서 올려드릴게요. 그것을 이제 복사하셔가지고 메모장이나 워드 프로그램에 옮겨서 보시면 아주 굉장히 편하실 겁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